네. 항공 여행주 동반 강세, 커지는 해외여행 기대라는 헤드라인인데요. 뭐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면서 관련주들의 좀 이게 상승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. 좀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? 우선 단계적으로 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완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그런 상황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이 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지금 그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우선 전 세계가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구권도 그렇고 이 그전처럼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서 셧다운을 하게 되면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제 셧다운할 일은 거의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의 뭐 지금 현재 뭐 셧다운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 전 세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도 일본 그리고 중국만 좀 조치를 좀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여러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제가 됐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격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면제를 하면서 이 해외 여행에 대한 그 수요가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러면서 뭐 항공주, 여행주, 이 그전에 어떤 그 거리두기 완화에 의한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항공업 그 항공사들도 그렇고 여행사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어떤 그 뭐 특히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쪽에서의 주 편성을 뭐 두 배 가까이 지금 늘리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이 부분이 늘려가야 여행사들도 해외 여행에 대한 패키지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뭐 연쇄적으로 어떤 그 판매에 대한 상품에 대한 부분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인천과 일본 나리타 쪽에서의 운항을 이제 주 6회로 지금 올리는 현재 상황이고 오사카로 향한 노선도 주 3회에서 주 5회로 지금 늘렸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 거리두기 완화, 어떤 리오프닝이 그냥 어떤 테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항공업체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하지만 마냥 어떤 항공편 늘리면서 이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유가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인력이나 또 이제 뭐 비행편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씩 개선을 하면서 늘려야 이런 해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공급에 대한 부분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단계적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숙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유가가 가장 큰 어떤 전 세계적 관심사잖아요. 그렇죠. 이 유가가 이 올라갔을 때 이 항공편이나 또 이 여행사들의 이 판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전반적인 좀 상황 설명이 좀 해 주신 거고 우리가 섹터별로 좀 구분했을 때 지금 바로 반응하는 섹터가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섹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 크게 그냥 리오프닝으로 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쪽 섹터가 조금 더 매력이 있는지 또는 추후에는 어떤 쪽이 좀 더 좀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시죠. 우선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뭐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리오프닝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도적 정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실적에 연결되는 부분은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도 그렇지만 대한항공이 뭐 최대 실적 냈던 부분이 이런 그 여객 노선이 아니라 화물 쪽이거든요. 이 화물 쪽에 있어서의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유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로 하면서 이제 항공사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1순위로 좀 받겠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항공사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행업체들 같은 경우에는
이런 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항공편이 좀 제대로 돼야 어떤 여행에 대한 상품 패키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항공업체들보다 리스크는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행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런 그 유가나 여러 가지 리스크에는 좀 비껴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엔터 업종 그리고 이 카지노 뭐 그리고 유통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가 리오프닝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항공과 여행주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네.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개가 남아 있네요. 카지노 엔터로 이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매력도를 높여 보시는데 그럼 카지노 엔터 중에는 어떤 종목 섹터를 가장 주목하고 계신가요? 이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뭐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 많지는 않아요. 아시겠지만 이 강원랜드 그리고 파라다이스, GK의 대표적인 3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3사들이 뭐 작년에 도합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적자잖아요. 그렇죠. 예, 적자인 상황이신 상황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그 거래두기 제한이나 어떤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 때문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그 이 카지노 그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는 어떤 중국인과 이제 일본 쪽에서의 VIP 쪽에서의 그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. 네. 근데 좀 약간 좀 시간을 걸리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일본이 입국과 어떤 출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강한 그 정책을 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하지만 지금 뭐 중국인 쪽에서의 VIP 카지노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에 우려감이 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강원랜드, 파라다이스 그리고 GK 같은 경우는 다른 쪽의 사업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안으려고 하거든요. 대표적인 게 그냥 카지노 업체가 아니라 이 카지노를 통한 복합 리조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리뉴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어떤 카지노에 대한 뭐 드랍액, 홀드액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리조트 상황으로 하면서 여행객을 맞이한다는 관점이 가장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에 올해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. 우선 코로나 전에 2019년에 이 카지노 방문객이 이 480명이었거든요. 네. 뭐 내국인이 290만 명, 그리고 외국인이 190만 명인데 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분기부터 저는 이제 뭐 2분기 말 그리고 3분기부터 본격적인 카지노용 입장객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. 이 카지노 방문객이 올해는 그래도 한 300만 명은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산으로 봤을 때는 이 500만 명 이상은 한마디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저 효과로 봤을 때 올해 이 부분이 흑자 전환 그리고 내년에 그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상승폭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카지노 업체들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바닥이 저는 최근에 그 카지노 업체들의 주가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바닥이 좀 확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정상화나 어떤 카지노 고객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점점 뭐 정부 정책이나 여러 부분이 완화되는 거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던 섹터 또 산업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카지노 쪽이 아니었나 싶은데요. 또 엔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또 그랬다고 보여지고 또 엔터 쪽은 또 지난해 또 메타버스하고 엮이면서도 그래도 상승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엔터주도 상승력이 또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저평가 구간 또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고 본다 치면 그럼 카지노 쪽 섹터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. 자 그러면 구체적인 또 종목들도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이 중에서 또 가장 또 주목하는 종목도 말씀해 주시죠. 우선 그 종목들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
뭐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. 지금 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강원랜드 뭐 12월 말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 리스크에 좀 피하면서 주가 많이 가고 있어요. 지금 이제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우리나라 내국인 쪽에서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해외 입국자라기보다도 이 정부 정책 하나로 이 어떤 거리 제한, 거리 두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테이블 간격이나 뭐 네. 실제적으로 본다면 뭐 칸막이 설치 그리고 뭐 사이드 뭐 배층에 대한 금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런 거리 두기 제한이 나온다고 한다면 많이 해지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내국인 쪽에서의 입장객 수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. 뭐 12월 말부터 주가에 대한 부분의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, 네. 그다음에 이제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파라다이스 뭐 GKL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차피 두 기업은 이제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입국 외국인 카지노 전용 회사이기 때문에 이 주가 흐름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말부터 주가 다 반등을 하고 있어요.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국경 봉쇄 해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의 투자 심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하냐? 그렇죠. 저는 이제 세개 종목은 탑픽은 아니고요. 아니다. 예. 왜냐하면은 그 어떤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이 정부 정책에 의한 부분 같은 경우가 솔직히 좀 예상을 하기 힘들어요. 저희가 겪어봤겠지만 겪어 봐서 알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른 종목 말씀드려 바로 토비스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. 이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카지노 게이밍 그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디스플레이 뭐 이쪽으로 산업이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카지노 관련주로서도 항상 부각이 되는 게 바로 이 토비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뭐 카지노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, 2차 전지, 특히 전장, 이제 뭐차 안에 들어가는 뭐 모니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그 산업을 포괄적으로 지금 만드는 그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이제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SG나 뭐 ATL 또 IGT까지 뭐 신규 어떤 거래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주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메인 뭐 카지노 3사에 모두 모니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비스는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카지노 산업이 부흥했을 때 가장 큰좀 수혜주가 또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전쟁 사업 부분 쪽에서의 성장세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 쪽으로 봤을 때는 이 토비스의 어떤 산업력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되고, 또 이제 올해부터 스마트폰용 봤을 때도 소형 디스플레이에서 이 완성차용 등대형 디스플레이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토비스에 대한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주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판단되고, 지금 현재 만 200원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. 그리고 목표가는 만 2천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9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. 자, 관련 종목으로 뭐 카지노 쪽 섹터를 좀 눈여겨보시는데요.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을 좀 분석을 해주신 거고, 그것보다는 토비스가 좀더 매력 있는 종목으로 좀 봐주셨습니다.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